오늘의 요리 황태콩나물국과 진미채 어묵볶음을 다시 살펴볼까요? 황태콩나물국은 우선 황태채에 황태 밑국물을 붓고 고루 버무려 살짝 불려주세요. 불린 황태채는 먹기 좋게 잘라줍니다. 손질한 황태채에 다진 마늘, 참기름, 국간장을 넣고 고루 버무려 밑간을 해주세요. 냄비에 밑간한 황태채, 황태 밑국물을 넣어 센 불에 5분 정도 끓여줍니다. 밑국물이 끓어오르면 남은 황태 밑국물을 넣고 5분 더 끓여주세요. 그런 다음 콩나물을 넣은 뒤 뚜껑을 덮고 5분 정도 끓여줍니다. 콩나물이 어느 정도 익으면 새우젓, 참치액, 소금, 맛술, 송송 썬 청양고추, 대파를 넣어 한 소끔 끓여주세요. 여기에 달걀물을 돌려넣고 불을 끈 뒤 뚜껑을 덮어 여열에 익혀줍니다. 마지막으로 그릇에 담은 뒤 남은 송송 썬 대파를 올려주면 황태 콩나물국 완성! 진미채 어묵볶음은 먼저 뜨거운 물에 청주, 진미채를 넣고 버무린 뒤 15분 정도 불려줍니다. 어묵은 체에 얹어 뜨거운 물을 부은 뒤 채 썰어주세요. 불린 진미채는 먹기 좋게 썰어줍니다. 간장, 설탕, 다진 마늘, 물, 올리고당, 참기름, 통깨를 고루 섞어 양념장을 만들어주세요. 달군 팬에 들기름을 두르고 손질한 진미채, 어묵, 채 썬 홍고추, 청양고추, 양념장을 넣고 중불에 고루 볶아줍니다. 마지막으로 접시에 먹기 좋게 담아주면 진미채 어묵볶음 완성! 오늘의 요리 황태콩나물국과 진미채 어묵볶음으로 든든한 한 끼를 즐겨보세요. 네, 오늘의 요리 황태콩나물국과 진미채 어묵볶음. 네. 제가 이제 시식할 차례입니다. 네. 전 이 순간이 제일 좋아요. 그쵸? 자, 네. 뭐부터 먹어볼까요? 일단은 황태콩나물국 드시고 네. 진미채 오징어볶음 드셔보시는 게 반찬이니까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일단은 제가 여기다가 떠드릴게요. 어떻게 먹어야 될지 좀 고민했는데. 그쵸. 어차피 저 혼자 먹는 거니까 다 먹어도 되잖아요. 그렇죠. 네. 드링킹 하셔도 돼요. 사실 네. 제가 덜어 먹는 걸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네. 자,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일단은 아까 국물은 좀 먹어봐서 네. 건더기와 함께. 네. 뜨거우니까 호호 불어서 드세요. 네. 네. 뜨거워요? 네. 호호 불어서. 네. 와, 콩나물의 아삭아삭한 소리가 소문에 들려요, 지금. 아니, 어떻게 이렇게 진해요? 아까 제가 왜 한 두 컵 정도 넣고 미리 한 5분 정도 끓여줬잖아요. 그게 전체적으로 8컵을 넣고 한꺼번에 끓인 거랑 그렇게 두 컵을 5분 동안 끓이고 난 다음에 나머지 국물을 넣어서 끓인 거랑 정말 천지 차이더라고요. 아, 이게 네. 황태를 두 번 끓여서 이렇게 또 진한? 나눠서. 아. 야, 이거는 사실 제가 네. 보기에는 어른들에게는 전날 이렇게 과음하신 분들에게는 해장에도 좋고 네. 우리 어린 친구들에게는 밥 말아먹기도 좋고 뭐 이런 것 같아요. 저는 밥 말아먹는 거에 강추입니다. 밥 한 숟갈 떠서 네. 한번 이렇게 네. 먹어볼게요. 와, 밥에 그냥 말아서 좀 드시는 거죠? 이거 강추입니다. 이거 강추. 네. 자, 다음은 네, 진미채 어묵볶음. 네, 밥 위에다가 얹어가지고 반찬으로. 네. 야, 일단은 젓가락으로 딱 이렇게 댔는데도 일단 부드러워요. 보들보들. 느낌이. 네. 예. 맛을 볼게요. 오늘 음식은 다 부드럽네요. 부드럽죠. 이게 확실히 아까의 콕포인트. 네. 충분히 불려져서 확실히 부드러운 것 같아요. 근데 이거 지금 한 번 먹을 분량 아니고 네. 냉장고에 들어갔다 나오더라도 보들보들 부들부들하다는 게 저는 좀 강력 추천드리고 싶어요. 네. 이게
그러니까 냉장고에 계속 구비해두고 계속 먹을 수 있는 반찬이잖아요. 그렇죠. 며칠 동안에 드실 수 있어요. 너무 맛있네요. 오늘 요리 이 조합이 굉장히 좋았던 것 같아요. 이 반찬으로 그리고 밥 말아 먹기도 너무나 좋았던. 예. 저는 집에 있으면 삼시세끼 다 먹어도 좋을 것 같아요. 너무 과했나요? 아니요. 자, 오늘 요리 선생님 너무나 맛있는 요리 감사드리면서요. 내일도 기대하겠습니다. 오늘 요리 꼭 만들어 보세요. 다음 시간엔 쫀득쫀득한 코다리 조림과 화끈한 맛의 입맛 당기는 주꾸미 콩나물찜. 기대 많이 해주세요.